모두들 터라입니다. 알라딘 소식인데요. 알라딘이라는 인터넷 서점이 있죠. 여기서 에세이, 웹툰, 웹소설, 일러스트, 사진 같은 다양한 포맷의 창작물을 게시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To Be Continued고요. 네. 이게 이제 기성 작가를 포함해서 누구나 오픈 플랫폼이니까 누구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때 가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10%대 갑니다. 그래서 총 90%가 정산됩니다. 오, 개꿀. 진짜로. 그렇죠. 알라딘쯤 되면 그래도 사이트의 규모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 같은 것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책을 내보잖아요. 네네네. 독립 출판을 하면 알라딘 같은 경우가 되게 잘 받아줘요. 독립 출판을.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인디 시장이나 독립 시장에 굉장히 좀 관심이 있구나. 라는 생각 계속 들어왔었는데 그런 느낌 들죠. 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응원하는 마음도 좀 있고요. 네. 11조네요. 그죠? 10분의 1 사실은 오픈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10%를 가져간다는 것은 수치만 놓고 보면 아주 작가에게 컨텐츠 크리에이터에게 좋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데 괜찮은데라는 느낌이 들면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빚 꼬아져 있기 때문에 뭘 보냐? 아무 관리도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인프라 없는 거 아니야? 뭐 UX 구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런 느낌으로 걱정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된다. 네. 그렇죠. 알라딘 정도 되면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축제 날이야. 네. 그런 날에 노점 내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경쟁이 엄청 치열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에 이렇게 그냥 오픈 플랫폼으로 내가 올려서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그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이 좋은 곳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갔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수도가 안 나와. 뭐 결제하려고 그러는데 막 결제를 위해서 20개를 해야 돼. 이제 그러면 곤란한데 우리 식당 정상용어 합니다 되어 있고 다 무너져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알라딘이면 설마 그러진 않겠지 같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네네. 일단 개인 블로그처럼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투비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블로그처럼 관리를 하는 투비로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의 일부만 유료로 판매하는 유료 게시선. 그리고 팬들로부터 유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응원하기 스티커. 주제나 관심사에 따라서 이게 글을 묶어서 따로 연재하는 시리즈 관리. 장르가 창작물을 구분해서 이제 발행 가능한 멀티 프로필. 예를 들어서 내가 판타지하는 계정과 로맨스라는 계정을 따로 두고 싶어. 네네. 따로 둘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관리하는 기능들을 이제 전해줬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좋습니다. 뭐 패트론이라거나 기존의 여러 오픈 플랫폼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장점들을 많이 가져왔죠. 장점을 좀 모아놓은 느낌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알라딘 측에서는 창작물의 유무료 설정 그리고 판매 금액을 창작자가 직접 설정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창작자가 직접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최대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설계를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기존에 인기가 있던 웹소설이나 웹툰, 에세이 같은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가벼운 낙서나 일기, 쇼폼 스토리 같은 경계를 두지 않고 다채로운 콘텐츠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낼 거다. 우리가 네네네. 그런 지원을 많이 해줄 거다라고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만약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웹툰 나는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있는데 웹툰 그 메이저 플랫폼에 들어가는 거는 좀 여유롭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 당장은 이제 인스타툰을 준비하거나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스타툰보다는 조금 더 수익화가 쉬웠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듣는 분 중에 계시다면 한번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처음 오픈을 하면 여기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한 그 창작자에게는 여러 가지 보이는 보이지 않는 혜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프로모션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는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내 작품을 조금 더 자유롭게 팔아보고 싶다는 자유로운 영혼의 창작자가 지금 듣고 계시다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만한 정보입니다. 지금 이미 인스타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서 인스타에서는 10장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10장을 딱 올려서 더 보고 싶으면 투비로 가세요.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야호. 역시 가장 빠른 분들은 그런 분들. 그렇죠. 발 빠르신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투비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플랫폼이 많아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언제나 선택지가 많아지는 것. 작가들에게. 맞습니다.